엄청 많이 컸네요. 한 손으로 안을 수도 없어. 완전히. 언니가. 언니. 어이 귀여워요. 그러니까 이거 봐. 찾고 있는 거 봐. 개죽이 개죽. 엄청 빨리 뛰더라. 아빠가 잘못한 거 있으면 큰아빠한테 일러. 알았지? 혼내줄 테니까. 혼내줄 테니까. 야, 재웅아, 내가 꽃님이 밥 이렇게 준다고, 잘 돌봐주고 있다고, 혹시나 다른 거 갖고 호투리 잡아서 잘 살려면 안 돼? 안 되지. 왜 이래? 그러니까 내가 근데 그러면 안 돼.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이제 핑계를 대야 되잖아. 얘가 못 먹고 자랐어. 눈도 못 떴을 때 내가 데리고 왔지. 그때 엄마는 너무 말라 있었지. 그래서 과연 엄마하고 지금 같이 있는 것이 좋냐, 아니면 빨리 뛰어서 사람에 대한 친숙함을 기르는 게 먼저냐. 엄마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꽃님이를 위해서라도 그냥 일찍 뛰어서 우리가 케어를 하는 게 낫겠구나. 어깨만 봐, 어깨만. 일단 아빠가 꽃들만. 넘어진다. 귀여워. 사연이 있고 뭔가가 안 좋은 환경에서 있는 아이들은 좀 잘하거든요. 다른 아이들을 비해서 마음이 더 가는 건 사실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얘한테 하고 싶은 대로 다 냅뒀던 거지. 어떻게 보니까 지금은 버릇을 보고 없어. 그래서 뭐라고 하면 되더라고. 일창준 훈련사가 키웠는데 버르장머리가 없어졌다고. 네. 아니 근데 너보다 내가 더 세. 밥을 좀 끊긴다고.